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낙폭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 우리 시장 그래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낙폭이 커지고는 있네요. 그래도 미증시가 4%대의 급락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 중순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경신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좀 더 먼저, 좀 더 빨리 잡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단 경직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뭐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가 무조건 대바닥이라서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고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너무 내동매매 매도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탈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기업 자체가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현금이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성장을 하는 기업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과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폴더블폰, 접히는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 뭐 원래 계속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제품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이 폴더블폰, 그 갤럭시 E 플립이나 폴드가 판매가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에 힘입어서 올해 8월 달에도 이제 그 후속 제품들이, 후속 모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70%대의 급격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시장폰을 선점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삼성전자의 매출을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 폴더블폰을 가장 먼저 상용화시켰고 판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 뭐 중국 기업들이 이 휴대폰을 만들게 될 때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었던 기업들이 또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최선호주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접히는 힌지에 관련돼서 뭐 KH다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 접히기 때문에 접혀지는 초박형 강화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초박형 강화유리를 보호하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폰을 가장 먼저 선점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가장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세경하이테크가 다른 나라 기업들이 폴더블폰을 생산할 때 그에 따른 낙수효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이 광학 필름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올해 실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시장 성장보다는 이 접히는 휴대폰, 이 폴더블폰에 대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연간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30%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떤 뭐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시장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분석을 함에 있어서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오늘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안정적인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만 조금이라도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어쨌든 부담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도 좋은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해 본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폴더블폰에서 이 세경하이테크에 관련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 목표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이제 지수가 좀 저점을 잡으면서 다시 2,600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길게 봐주셨을 때는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낮게는 26,000원에서 좀 길게 보유하신다면 28,000원 선까지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폰의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